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 저희 이제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 그 단체방에서 누가 이제 모이킹 면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뭐 면접의 예상 문제집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모이킹이나 무엇인가 책과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제 실무자가 말하는 모이킹 등에서도 거기 책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예상 문제집보다는 한번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좋은 이런 질문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좀 같이 모이킹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지금 현재 CHOGAR 요거 제 블로그인데 네이버 블로그죠.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제 만들었던 뭐 계기 같은 거나 아니면 요게 나왔는 몇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완벽한 답변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개를 이렇게 골라서 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면접 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고민했던 이유들은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그 독자 입장에서 독자들이 어떤 거를 궁금할까? 예, 모이킹에 대해서 어떤 거를 궁금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적다 보니까 질문 형식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적었던 것이 책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이킹 이제 실무 과정을 하면서도 요 질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과제를 내주고 또 계속 물어봅니다. 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과정을 들으시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많이 답변들 약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은 답변을 하지 않을까 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면접 때 어떤 것이 나올 거냐라고 한 것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이 컨설팅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최고 선임을 하다 보니까 팀에서 이제 최고 선임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면접관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요 아래 나와 있는 요 안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블로그에 있는 요것 중에서도 질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옆에 또 저 뭐 팀장님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저희 상무님은 또 다른 질문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질문들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수백 가지 아니면 혹은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예상 면접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은 또 면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면접관들이 자신이 공부했던 그런 어떤 결과물들. 저는 항상 이제 결과물들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제 블로그 그 책을 보면은 많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이 결과 안에서 면접관들이 이 밖으로 질문들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질문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자기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근데 어떤 것들을 내가 이 질문들을 명확하게 예상해가지고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가 이제까지 자신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단어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서 질문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10년 넘게 모이킹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모이킹을 볼 때, 그 다음에 우리 그, 후배들한테 항상 강조를 할 때, 이렇게 환경 분석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이킹을 할 때 사실 어떤 대상을 받았어요. A라는 대상을 받았을 때, 보통 어디로 많이 가냐면 그 A의 대상에 대해서 게시판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웹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도메인을 A라는 대상의 도메인을 받았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게시판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픈된 서비스, 오픈된 서비스라는 것은 OS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SINT 쪽에서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의 약자입니다. OSINT 서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구글이나 쇼단, 아키브 뭐 등등등 이메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트위터 정보나 소셜 네트워크 모든 것들은 다 OSI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냐. 그 고객사에 내가 현재 모이킹을 하고 있는 그 고객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냐. 그 정보된 수집 내에서 어떤 개인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객에게 내가 모이킹을 수행을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실제 어떤 계정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부 정보들, 관리자 페이지 노출이나 그런 것들이 환경 분석하는 단계에서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구글 해킹이나 그런 데 보면은 많이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어떤 엑셀 파일들이 개인정보들이 구글에 노출되어 있냐 그런 것들이 아마 범죄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것만 너무 중점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시판에 대해서만 어떤 대상이라고 바라보고 계속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뒤에 침해 사고가 보통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정보에서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할 때 이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모이킹 프로세스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업무 협의 단계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 단계 우리가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는 그 단계 그 다음에 업무 협의 단계 되고 그 인포메이션 게더링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취약점 분석과 위협 모델링, 위협 단계, 위협 모델링, 위협 모델링 하는 그런 단계로, 차근차근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지켜가면서 모이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제 앞부분에서 저희가 질문으로 제가 이제 뽑아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킹 도메인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이킹하고 보통 이제 모이킹이라는 것은 기술적 취약점 진단 인력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모이킹이라는 파트 저희들 제가 항상 강의에 많이 공개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모이킹 업무 파트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취약점 진단 인원하고 또 분류해서 인력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이킹하고 기술적 진단을 같이 수행하는 인력들을 뽑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 규모나 아니면은 그 고객사 유형에 따라서 고객사가 또 어떤 것들을 요청을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인력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좀 많이 분류돼서 한참 분류돼 있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합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룹별로 아니면은 어떤 고객사 유형별로 서비스 유형별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팀으로 묶었는데 이제 인력들이 어떤 일정들이 이제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과 모이킹을 같이 하는 인원들 아니면 혹은 모이킹 인력을 뽑고 기술적 취약점 단을 별도로 이제 가르쳐가지고 수행을 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분명히 접근 방식이 틀리고 업무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모이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 형태입니다. 블랙박스 형태가 이제 우선은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나리오 기반들을 가서 내부에 침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프라 쪽의 스크립트 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자 권한 입장에서 잠재적인 취약점들, 인프라의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스크립트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진단이든 모이킹이든 참고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 요거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술적 취약점 진단 컨설턴트 그 다음에 플러스 모이킹 쪽으로 간다면은 요 문서는 꼭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약한 600페이지 가까워, 600페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옵니다. 현재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죠. 네,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0페이지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인프라 진단이나 어떤 모의킹 책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이고, 계속 곁에 두고 PDF로 출력을 해서 보든지 계속 곁에 두고 보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갈 때, 요 문서가 실무를 갈 때 그거에 대한 가이드하고 스크립트 진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그 다음 모의킹 업무하고 인프라 진단에 대한 차이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요거 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기술적인 요소 중에서 저희들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요거는 아마 책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겹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책에서 공부를, 만약 학원이나 그런 데서 공부를 한다면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계속 포함이 돼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와 그런 스크립트 공격 기법이나 아니면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한 오해 기법들, 그 아니면 치트십을 보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는 것들은 잘합니다. 어렵지 않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대체 뭐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는 여러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쿠키 정보나 아니면 쿠키 정보들을 획득해서 권한들을 획득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스크립트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존재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피싱이나 피싱 공격이나 아니면 CSRF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실습이 돼야 돼요. 이게 시나리오 기반으로 실습을 한다는 거죠. 항상 저는 이제 강조를 하죠. 이런 시나리오 기반으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이 시나리오대로 실습을 하다 보면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어떤 영향들을 주, 우리가 위협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을 했냐 안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면접 앞에 보면, 앞에 이렇게 다가가 보면은 차이가 확 나요. 네, 차이가 확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실습, 내가 이런 질문과 아니면 이런 의문들이 있으면은 항상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확실하게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벌써 이게 요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 하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의 관련된 뒤에 거를 잘 질문들을 읽어보시면은 또 의외로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답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제가 2017년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약 한 7, 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생일 때 요거를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한번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웬만큼 모의해킹 3년차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쉬운 답변들이 아니에요, 이게요. 쉬운 답변들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로 모의해킹 쪽으로 실무를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모의해킹 실무로 오셔가지고 좀 더 이제 고객사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연구나 그런 것들, 아니면 이런 컨설팅 방법을 원한다면은 아마 이 질문을 뽑아놓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 이게 답변들이 확 떠오르지 않는다면 한번 제 책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이렇게 직접 써보세요. 그게 예상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면접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면접관이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질문을 받고 싶은 거에 대해서 답변 그 질문을 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도 만약 면접관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범위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면접 요령입니다. 예, 면접 요령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오픈 강의로 제가 한번 면접에서 저 같은 제가 했던 그런 경험 같은 거를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